기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참 생명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 죄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저희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다시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깨닫는 은총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전체를 주의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저희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의 세 번째 부분 선민론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선민론, 이스라엘 민족의 어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오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내일을 통하여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분위기나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린 지난 시간에 유대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유대교와 또 현대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 오늘 지금 어디에 와 있나 이런 문제를 제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여러 번 다녀오면서 또 공부하고 또 여러 책을 통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강의는 전문가들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배울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또 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는 뉴욕에 별명이 있지요. 주욕이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뉴욕에 미국 안에서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종교 그리고 그들이 현재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유대인에 대한 선교 이런 것을 이 짧은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공부한 유대인의 종교 주다이즘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의 종교를 공부했는데요. 유대인의 종교는 크게 나누면 성경의 이스라엘 종교와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종교와 오늘날 유대인들이 대부분 믿고 있는 유대교 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이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종교와 오늘날 유대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먼저 성경의 이스라엘 종교는 언제까지 있었던 종교인가 하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된 BC 586년까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솔로몬의 성전을 파괴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였던 BC 586년까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전제로 한 그러한 이스라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는 제일 먼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유일신, 온 우주 가운데 홀로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종교는 족장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를 거쳐 그의 가족이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곧 토라를 받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것이 출애굽기서 19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 다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통일왕국시대, 다윗시대와 솔로몬시대, 그리고 그의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 이 시대는 바로 왕과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에 의해서 인도되었던 열두 지파로 구성된 종교 공동체를 가리켜 성경이 이스라엘 종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의 유대교는 바로 이제 열지파가 북왕국을,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왕국을 일으켰고 또 베냐민 지파와 유다지파 두 지파로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북 분열 시대를 가져왔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후에 BC 586년에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그 다음 포로에서 귀환하여 BC 515년에 스룹바벨과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학계나 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2성전이 완성되고 그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의 종교, 유대인의 역사, 유대인의 삶을 일컫는 개념이 그때 이후로 오늘날의 유대교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후 주후 AD 70년에 저 북쪽 갈릴리에서 일어난 열심 당원들의 로마 제국에 향한 반란으로 말미암아 제2성전 역시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랍비 요한한 벤자키에 의해서 저 유다 지방 해변가에 그 가까운 야부네라는 곳에서 바로 이 랍비들을 중심으로 한 랍비 유대교가 계승되었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야부네에서 많은 랍비들이 모여서 구전율법, 그러니까 오랄러를 수집해가지고 written law인 성문율법, 토라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입으로 기록하지 않고 입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해주고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전해주고 장로들은 시대를 거쳐서 계속 구전되어 왔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 구전율법,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가리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기록된 성문율법 모세의 토라보다는 이 구전율법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그 구전율법을 수집해서 바로 이 미쉬나라는 경전을 만들었는데, 이 미쉬나의 말의 뜻은 가르침 혹은 지도를 의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쉬나는 AD 3세기 초에 랍비 유다 하나시아의 하나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미쉬나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세기를 거쳐서 다시 미쉬나를 랍비들이 해석하는 논쟁이 계속되었는데, 그 논쟁집을 모아서 놓은 것이 바로 위대한 학문이라는 뜻을 가진 탈무드가 된 것입니다. 이 탈무드라는 단어의 뜻은 위대한 학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까지는 뭐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 예수를 믿을 바에야 조금 더 좀 깊이 이런 성경의 배경과 또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들을 좀 이해하고 저들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렵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탈무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4세기 말에 티베리아, 팔레스틴 땅 티베리아에서 이렇게 정리된 탈무드가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탈무드라고 불러요. 그 후 6세기경까지 쓰여진 바벨론 지방, 곧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팔레스틴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면서 그들은 바벨론 지방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경제적인 풍족한 여건 가운데서 구전율법을 모은 미쉬나를 해석하고 논쟁한 것들을 모은 탈무드, 이것을 바벨론 탈무드라고 불리우는데, 바벨론의 라벤나라는 곳에서 이 바벨론 탈무드가 아람어로, 예루살렘 탈무드 역시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탈무드는 아주 독특한 논리와 그리고 역사, 과학, 법률, 그리고 철학, 전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휴머까지, 유머까지 다 집대성한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규칙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탈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삶에서 이 토라와 미쉬나와 또 탈무드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전통이 바로 오늘날 유대인들을 지식인으로, 학자로 만들게 된 그러한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읽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문맹인이 없어요. 우리 인류 전체는 20세기에 들어오기까지 거의 문맹인이었어요. 글을 알고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의 종교인 또 학자들에 불과했지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문맹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문맹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적인 능력을 계속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틴 탈무드, 곧 티베리아에서 만들어진 이 탈무드가 처음 구텐베르그의 그 금속 활자가 발명되면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1523년에 처음 활자화돼서 이렇게 책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바벨로니아 탈무드는 1482년경에 스페인에서 이렇게 활자로 인쇄되어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의 유대교, 그들은 여러 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새까만 옷을 입고 다니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평범한 옷 입고 머리에 빵떡 모자 하나만 쓰고 다니지? 유대인인데? 아, 우리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 때가 있지요?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유대교파, 유다이즘이라고 불리우는 유대교파는 크게 나누어서 세 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유대교인데 이 유대교가 오늘날에는 세 파로, 바리새파 유대교가 세 파로 갈라져 있어요. 첫째가 정통파, 두 번째가 그 정통파는 오더독스라고 불리우는 이 정통파, 두 번째가 리폼 유다이즘이라고 불리우는 개혁파, 그리고 세 번째가 보수파라고 불리우는 이 보수파. 이 conservative 유다이즘이라고 불리우는 정통파, 개혁파, 또 보수파, 이 세 종류의 유다교가 세 파가 있습니다. 자, 이 세 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오늘 뉴욕에 사는 우리는 이런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저들을 이해하고 저들에 대한 기도와 저들을 선교해야 할 우리가 올바른 그런 자세를 가질 수가 있게 되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 시대 이후, 구약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그 에스라 이후 AD 70년 유대 전쟁 이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는 중요한 역사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부르심, BC 1700년경,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 이제 통일왕국 시대를 이룬 다윗시대, 다윗은 BC 10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제일 성전을 지을 때가 약 960년경 BC를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일 성전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것이 BC 586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BC 722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제2성전을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건축한 것이 BC 515년 또 그 이후에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 BC, AD 70년에 로마의 총독 정치가 너무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니까 북쪽 열심당원들이 일으킨 유대 전쟁,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제2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살아있는 유대인들은 다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사건,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매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AD 70년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제 처음에는 이집트 쪽으로 흩어졌다가 그 다음 스페인 쪽으로 많이 갔다가 그 다음에는 유럽에 여러 나라에 정착했고 그 후 러시아로 많이 갔다가 그 다음
오늘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미국입니다. 미국 중에서도 뉴욕에 많이 살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보다 미국 전체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숫자가 약 몇십만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본토에서 추방당하고 디아스포라 된 이후에 예루살렘과 팔레스틴 땅은 그냥 버려진 황폐한 로마 제국의 변방 그냥 촌락같이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다 디아스포라로 쫓겨나가고 나서 그러다가 AD 638년에 아랍의 모슬렘 교도들이 계속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난 이 이슬람 종교가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일하고 중앙아시아를 점령하면서 이 팔레스틴 땅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AD 691년에 솔로몬의 성전터 그 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말 모스크 사원, 황금의 돔으로 되어 있는 모스크 사원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스크 사원은 1300년 이상을 지금 솔로몬의 성전 자리에 지금까지 서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동유럽과 서유럽 그리고 이런 러시아에 흩어져 살면서 정말 캐톨릭과 우리 기독교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를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지금 선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캐톨릭과 기독교에 대해서 그들은 문을 딱 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은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로마 제국의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250년간 무서운 박해를 받고 수많은 순교자를 내다가 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한다는 그러한 공인이 되게 되었어요.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받아들였어요. 그 이후 이제 점점 이 로마 제국과 그리고 이 유럽과 교회는 유대인들을 그때로부터 서서히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4세기 이후 교회 지도자들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런 영적 이스라엘의 지위를 그들은 복음도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총독에게 소리질렀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제 신약교회가 그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지위를 대신 물려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주스러운 민족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캐톨릭 교회는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교황 우르반 2세가 주창한 8차례에 걸쳐 200년 동안 계속되었던 이 십자군 운동, 이것이 AD 1096년으로부터 AD 1291년까지 200년 동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에 걸친 십자군 운동이 계속되었는데 십자군들은 제1차 출발하면서부터 이제 유럽에서 서유럽에서 예루살렘까지 십자군들이 가면서 그 도중에 그 유대 공동체를 이루고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 마을을 지날 때마다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겁탈하고 재산을 불태우고 재산을 탈취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렇게 십자군 제1차 운동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모슬렘으로부터 점령하고 탈환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모슬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많이 학살을 했죠. 예루살렘이 그냥 피바다가 되도록 십자군들은 모슬렘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AD 1334년에 중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흑사병, 페스트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 흑사병은 점점 이 유럽으로 퍼지게 되어서 AD 1348년부터 AD 1350년까지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페스트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2500만 명에서 3500만 명으로 대단한 숫자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흑사병으로. 그런데 이 흑사병의 원인을 그때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안티세미티즘이라고 불리우는 이 반감 이 안티세미티즘의 1호가 에스터서에 나오는 하만입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한날을 정하고 주사위를 던져서 그날 전 유대인들을 학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만과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한 그 불임절의 유래가 된 그 에스더서의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 안티세미티즘의 제1호가 하만인데 이 반유대주의 사상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사상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의 원인을 이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흑사병은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풀었고 병균을 퍼뜨렸다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그때 유럽의 많은 도시들에서 유대인들의 학살이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학살을 피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러시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유럽에 살 수가 없으니까. 13세기 들어서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가슴에 노란 별, 다윗의 별로 삼각형 두 개를 겹친 다윗의 별을 가슴에 달아야 했고 공직에 오르는 것이 금지되고 그리고 땅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리대금을 이제 시작했고 그런 쪽으로 그들이 방향을 돌리게 되었죠. 그러다가 AD 1179년에 있었던 로마 캐토릭의 라테란 공의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과 이 유대교를 아주 악으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그리스도인과 함께 살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킨 구역에 살게 하여야 한다고 이 라테란 공의회에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14세기, 15세기에 걸쳐서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을 강제로 격리시켜서 살게 하는 그런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 대한 강제 격리 구역에 대한 대명사가 바로 게토라고 불리워지는 명칭이지요. 이 게토라는 명칭은 1516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게토라는 말의 뜻은 유대인들만 따로 거주하도록 만든 특정 거리,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도 폴란드나 또 이런 유럽의 여러 나라를 가면 게토라는 사인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가보면 그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고난의 세월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럽 전역에 걸쳐서 있었던 이 게토는 주위에 담이 쳐져 있었고 보초가 철문을 지켰고 그리고 밤이 되면 출입이 금지되고 통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게토 안은 항상 지역이 협소하고 그리고 열악했어요. 뭐 좋은 시설을 해줄 리가 없죠, 그 나라들이. 그러나 게토 안에서는 공동체가, 유대인 공동체가 자치로 이루어져서 랍비들로 구성된 지도부가 질서를 위한 재판관까지 당시에 그 안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을 거쳐오면서 이 게토는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장치였지만 한편으로 이 게토는 유대인들의 동질성을 지켜주고 이 유대교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딴 데 나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랍비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유대교파는 유대교파입니다. 유대 유다이즘이라고 불리우는 유대교파는 세파로 나누어져 있어요. 정통파, 개혁파, 보수파. 그러면 언제부터 이 세파가 갈라지게 되었는가? 이 개혁파와 보수파는 지금 미국에 제일 많이 이 개혁파와 보수파 유대교가 퍼져 있습니다. 개혁파와 보수파가 처음 생기게 된 그 계기는 바로 이 게토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 이 게토에서 해방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1776년에 일어난 미국의 독립, 영국으로부터,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자유, 평등, 그리고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 1789년에 일어난 불란서 혁명, 그리고 그 불란서 혁명 이후에 등장한 나폴레옹과 그의 군대, 그들은 전 유럽에 걸쳐서 평등과 그리고 시민권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이 불란서 혁명과 나폴레옹의 등장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일어난 계몽주의 사상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사상으로 말미암아 나폴레옹과 그의 군대는 직접 게토를 부수고 철문을 다 폐지시키고 게토에서 유대인들이 나오도록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럽의 모든 게토에서 해방되어 근대 사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기독교인들과 함께 기독교 사회에 살아가게 되어서 기독교의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문화에 동화되고 기독교 신앙에 이렇게 접하면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서정시인으로 알려진 하이네,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파가 이때 생기게 된 거예요. 유대인의 신앙, 유대인의 삶, 이것은 고리타분한 그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에 더 이상 사로잡혀 있지 말고 우리도 이성과 합리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유대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독일에서
이 개혁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개혁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낭만파 음악가로 알려진 멘델스존,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곡을 쓴 이 멘델스존, 그의 할아버지, 그가 바로 이 독일 함부르크 출신의 계몽 철학자인데,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개혁파 유대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파 유대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지어지는 이런 구별점을 다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 전통적인 유대교의 신앙, 예배, 삶의 방식, 꼭 코셔를 먹어야 되고 이런 것은 시대착오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개혁파 유대교를 확장시키기 시작했는데, 개혁파 유대교가 꽃을 피운 곳이 바로 이 미국입니다. 특별히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 이 개혁파 회당이 1845년에 뉴욕 5th Avenue에 임마누엘 회당이라는 이름으로 열리게 되었고, 1840년대에 독일계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대거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그때 1880년대만 해도 이 미국에 유대교 회당 약 200개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다 개혁파에 속한 그런 회당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통파죠. 그들은 그대로 까만 기민머리 기르고 이제 하시듬이라고 불리우죠. 검은 외투를 입고 검은 넥타이 메고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조상 내내 우리가 지켜온 이 정통파 유대교를, 바리새파 유대교를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것이 정통파입니다. 그런데 개혁파가 너무 이제 급진적으로 개혁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너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반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정통파와 개혁파 중간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보수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수파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숫자로 보면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뉴욕에서 보시면 남자들이 키퍼라고 불리우는 빵떡 모자 쓰고 다니죠. 이 사람들은 적어도 토요일 날 회당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가운데도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교의 풍습, 유대교의 문화, 그것은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도록 별로 차별이 없이 우리 이방인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세속적인 유대인, 유대교를 믿지 않는, 회당에도 안 가는 유대인,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지금 뉴욕하고 브루클린 맨하탄을 중심으로 한 이 뉴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메아 쉐아림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안식일 날 차를 타고 지나가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막 돌을 던져요, 안식일 지키라고. 메아 쉐아림이라고 거기 가면 새카매요. 사람들이 다 새카만 옷 입고 사니까. 그들은 직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일이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탈무드 공부하는 것이, 예시바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그럼 일해서 먹고 사느냐? 부인들이 일해서 먹고 살아요. 옛날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그 랍비의 부인이 열심히 이 남편을 잘 이렇게 받들어서 유명한 랍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본을 본받아서 정통파 부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을 매겨 살려요. 그들은 절대로 군대도 안 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의무적으로 다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 정통파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고 탈무드 공부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성경에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 개혁파는 성경이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맞춰줘야 된다. 그런데 그 정통파와 개혁파 사이의 중간에 있는 파가 바로 보수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불란서 혁명과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나기 전인 곧 18세기 이전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랍비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오고 계승되어 온 랍비 유대교 하나만 있었을 뿐이었는데 바로 유럽에서 일어난 이 불란서 혁명과 또 라폴레옹 그 이후에 이 평등 사상, 시민권 사상, 계몽주의에 의해서 개토에서 해방된 그들이 바로 이 개혁파 유대교를 만들고 또 보수파 유대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의 계획은 미국으로의 유대인의 이민 역사까지 그리고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들이 약 30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도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50명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스라엘의 저쪽 해변 지역 나타니아라는 곳에 신학교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할 때까지는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교회가 두 개밖에 없었고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 안에서만 약 3만 명가량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매일 모여서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점점 기독교가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를 그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많은 교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